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순교 사적지와 성지 등을 순례할 수 있도록 한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이 오는 10월쯤 교황청 세계 공식 순례지로 등재될 예정인데요.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회가 이를 앞두고 순례길 알리기에 나섰습니다.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회는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 교황청 공식 순례지 선포를 앞두고 순례길을 조명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하고 순례길 조성과 개발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순교자 현양회는 순례지에 위치한 주요 관청터 안내표석 주변을 정돈하고 순례 프로그램 개발,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. 또 서울 속 천주교 순례길 안내를 더 전문화하고 안내 봉사자 중 선발을 통해 서울 중구 순례 역사길 해설사로 양성할 방침입니다. 순교자 현양회는 시복시성 기원미사와 순교자 현양 신신미사를 지금처럼 매달 봉헌할 계획입니다. 또 국제 학술 심포지엄, 아시아 종교 지도자와 국내 7대 종단 대표 초청, 순례길 걷기를 비롯해 오는 10일에는 순교자 현양회 합창단 사순 묵상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더 많은 신자들이 시복시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순교자 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습니다.